어쨌든 저 혼자 살 건데 뭔 상관이세요? 에이. 아니 어쨌든 저 혼자 살 건데 뭔 상관이세요? 뭔 상관이에요? 이런 싸가지 어디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싸가지 맞잖아. 한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보통 외국인 출연자들 보면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불리하면 못 알아들은 척 하거든요. 이렇게. 오, 정답. 그런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없네. 그리고 항상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어서 항상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난 너 사랑이 아니고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잘한다. 이거 잠깐 많이 해본 솜씨인데 지금. 절대, 절대로. 우리는 원래 그냥 야 한국 어때 한국 어때잖아요. 절대 한국이라 안 해요. 사랑해요 대한민국. 아 그런 법칙이 있네. 아 이거 근데 한국에 몰라. 대한민국 알아요. 대한민국 사랑해. 하네. 그리고 가끔은 반말을 써줘야 돼. 왜냐면 반말을 안 쓰면 너무 잘 배웠다고 생각해. 그렇지. 너 그거 물어 아니냐? 그거 물어 아니냐? 물어 아니냐? 물어 아니냐?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간에 한국어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그랬으니까 더 아는 거지. 아니. 야,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길 가다가 어디 장소에서 진짜 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 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 진짜 천천히 가긴 해야 되겠네요. 아, 마음에 들었어. 당신 페이스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야, 진짜. 당신 하트 내 하트 많이 해본 것 같아. 일단 만날 것 같아. 호감이야. 아, 호감이야. 호감이야. 사랑해요 대한민국. 아니면 조나 너는 좀 한국 이성 친구로서 한국 여자 이성을 만나고 싶어 아니면 외국 분을 만나고 싶어요? 한국 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어떤 생각의 옵션 안에 외국 분이 많이 없어요. 이상형이라는 거 안에서 외국 분이 없다. 근데 지금 조나단 같은 경우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힘든 거예요.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영어 근데... 살벌하게 할 것 같은데. 기사는 영어 하던데 아까. 저요? 어. 저 영어 못해요. 너도 안 해? 저 영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얘는 저 영어를 못 해요. 너도 안 해? 저 영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못 해요. 전 진짜 못 해요. 진짜 못 해요. 그 차이가 뭐예요? 편하네요. 저보다는 너무 잘해요. 아 진짜? 잘하는 진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영어 스피드 퀴즈가 있어요. 네? 제한 시간 3분 내에 스케치북에 적힌 제시어를 영어로 설명을 해서 더 빨리 맞히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Now English start. 오케이. 니사 자신 있어? Yes. 오. 자, 3, 2, 1. Let's go. Go. We. 3, 2, 1. Let's go. Go. We. Go. You tell me. Why is your face? You tell me. Why is your face? You know. T-shirt. 왜 그렇게 생겼냐? Yes. 왜? 우리 집. I know. Problem. 인간극장. 인간극장. 오 좋아. 뭔 소린데 인간극장 맞은 거야? 대체라고. 아 진짜 때리고 싶다. 왜 그게 생긴 거야? You told me why is your face? 왜 그렇게 생겼냐? 몇 개 남았어? 영어 속담이에요. 영어 속담입니다. 아, okay. If it's sweet, you swallow it. If it's like tastes disgusting, you spit it out. 야, 너 무슨 얘기야? If it's like tastes disgusting, you spit it out. 야, 너 무슨 얘기야? If it's sweet, you swallow it.
if it's like tastes disgusting, you spit it out. 야, 너 무슨 너 너무 굴려. 야, 여기 있지. If it's sweet, you swallow it. If it's like tastes disgusting, you spit it out. 야, 여기 있지. 원어민 있어? 원어민 있냐? 원어민 있어? 원어민 있냐고? 원어민 있어? 원어민 있냐고? So sweet. Swallow. Oh, spit it out. Oh, God. Spit it out. Oh, God. 감탄고토, 감탄고토, 감탄고토. 안 돼, 안 돼, 안 돼. 감탄고토, 감탄고토. 아,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오. 이래. 영어 안 해. 잘하는데. 영어 알아. 잘하는데? 아, 아. 뭐야? 잘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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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속담 이거 이해 못해 이거. 어 이거. I talk in morning. 찍찍찍찍찍. 아 쩍쩍쩍 이거. 아 찍찍찍찍찍. 아 쩍쩍쩍 이거. 아 일찍 일어나서 빨리 죽는다. No. Okay. And nine I sleeping. Mouse. Oh. Listen. 아침에 아침말이 새가 듣고 밤말이 새가 듣고 No morning 오후말이 오후말이 No morning 오후말 No morning 밤말은 새가 듣고 No No 네 점심 점 점심 점심 점심말은 아침에 오케이 아니, 아니, 아침도 안 내고, 저녁도 안 내고, 점심도 안 내고,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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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명을 아니. 아니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지가 듣는. 낱말 나 나. 나.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Bottle. Give you a bottle. Give you medicine. Give you a bottle. Give you medicine. 가는 말이 고와야 어린 말로. 가는 말이 고와야 어린 말로. 야, 자꾸 통밥으로 맞힐래? Give you a bottle, give you drugs. 어! 병주고 약주고. 오케이. 와. 좋았어.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좋다. 와, 이거. 와, 좋았어.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좋다. 아, war. War with is like hang bear. Yeah? Kim, it's like hang bear. Yeah? Kim, weather is so good. Hang bear. Hang bear. Weather is so good. Hang bear. Hang bear. 행배야. Your police leave 남성동. Leave 남성동. You are police 남성동 살대. With me, sauna, We eat rice, 여기 서당 남성동 살대. 예. Leave 남성동.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With me, sauna, We eat rice, With me, 교도소! Sauna, something 전쟁, something 전쟁 교도소! What? What's up?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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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와 사우나 고 라이스 고 와 폴리스 남천동 자 그러면 도나다는 그럼 한국의 방송인 중에 이상형이 누구야?
옛날에 그 장윤주님도 되게 장윤주님 아 윤주 되게 매력 호탕하게 웃으시고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구나 전하다는 네 파트리샤는 누가 이상형이야 남자 어 몸 좋은 분을 좋아해 몸 네, 좋은 맞아요 김종국 확실히 요즘 애들이야 아 김종국 좋아하는 네네네 그럼 왜 좋아 그게 늙으면 다 빠지는데 아니요 안 빠지세요 안 빠지시더라고. 우리가 탈리 같았던 때부터 뱃쌌는데 안 빠지시더라고. 되게 좋으셔가지고. 야 니서야 어떻게 사람을 몸을 보고 좋아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잠깐 만약에 원희 형이 등치만 좋아. 만약에 원희 형이 등치만 좋아. 등치가 좋아 원희 형. 만약에 원희 형이 등치만 좋아. 등치가 좋아 원희 형이. 어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어 진짜 눈 잘 그냥 눈 안 맞힌 아니 우리가 덩치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있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내는 중에 누가 제일 덩치는 다 똑같아 다 좋아 아, 정말 파트리시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근육을 갖고 다 있는데 굳이 골라야 돼 정말 파트리시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근육을 갖고 다 있는데 굳이 골라야 돼 재훈이 형? 네. 와 재훈이 형. 그러면. 어 저는. 재훈이 형? 네. 와 재훈이 형. 너 생긴 거 보내. 왜 엄마 생긴 거 보내. 너 노인 좋아하는 거? 만약에 리사 가는데 어떤 남자가 말 시키면 어떻게? 말 시키시면요? 어. 어 왜요? 아, 너... 왜요? 아, 너... 왜요? 너. 와, 너가 어깨지도 어떻게 아, 나 쟤. 아니. 야. 진짜 그렇게 한다고? 어, 쟤 진짜 그렇게. 지금 이쁜 목소리 낸 거잖아. 어, 변조. 근데 어깨는 왜 이렇게 한 거야? 아, 여기 치실 것 같아서. 왜요? 아, 여기 치실 것 같아. 나이 차이 따죠? 저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렇지 안 따지지. 또 그런 또 요즘 친구들 그런 거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없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아, 그런 게 따져. 없어요, 요새는? 어. 그 연상 형은 따지세요? 난 좀 따져야지. 아, 진짜? 아, 따져야 아, 연상은 70이야. 아, 나는 안 따졌다가 큰일 나. 아니, 근데 남매들끼리는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막 오빠가 결혼할 때 아, 저 언니 진짜 불쌍하다. 저 언니 진짜 불쌍하다. 친남매일수록 그런 게 있어. 어, 막 이제. 아, 근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와도 불쌍한 건 매한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불쌍한 건 매한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불쌍해? 아, 그, 아, 네 이자 말고 그 상대가 만약에 너에게 온다. 네 이자 말고 그 상대가 만약에 너에게 온다. 진호, 너는 여동생 결혼할 때 어떤 심정이었어? 아 여동생 결혼할 때 좀 민감했지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 오빠로서 동생 그치, 남편이니까 그치. 일단 내가 미진이한테 물어봤지 어디서 만났냐? 어디서? 어디서 친구 소개를 들어 그래? 뭐 하는 놈이냐? 살짝 이렇게 부정적으로 싹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처음엔 다 부정적이지 근데 스펙이 좋아 막 서울대 나오고 막 뭐 그래 해외 유학 갔다 왔대. 영어도 한대. 그래? 그래? 그럼 결국 뭔 줄 알아? 그래? 야, 결국 사람이 좋아야지 같이 사는 거야. 결국 사람이 좋아야지 같이 사는 거야. 아, 그래. 그래. 아, 사람 맞아. 다 필요 없어. 그래, 의심을 하게 돼 있다. 그럼 만약에 남매지간일 때 궁금한 거 있어. 로망일 수 있거든? 뭐냐면 그 여동생의 친구를 좋아할 수 있잖아 오빠가. 어. 그리고 오빠의 친구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지. 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소개시켜줄 수 있어 없어? 소개시켜줄 수 있어 없어? 아 저는 친구를 잃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쁜 친구. 친구를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얘, 그러니까 저 얘 친구들은 다 진짜 동생이에요. 네, 동생.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 하나도 없는데 얘가 가끔가다 네, 친구를 보면 막
뭐 이상해. 막 변조 엄청나게 되는 거. 변조 엄청나게 되는 거. 이게 뭐야?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요? 그럴까요? 이거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변조 엄청나게 되는 거. 그럼 현실, 지금 현실 둘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 둘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 네, 지금 없어요. 네, 없어요. 리샤는 약간 없어요. 네, 없어요. 리샤는 약간 예, 없어. 리샤, 너 왜 헤어졌는데? 네? 왜 헤어졌는데? 그냥 뭐 성격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원래 이혼도 아니고 성격 차이는 헤어지는 게 아니야. 성격 차이는 이혼하는 거거든. 성격 차이는 성격 차이는 다 만나. 왜 일어나서 이러세요? 얘가 어린애가 뭐 잘못 알고 있잖아. 왜냐면 연애할 땐 얘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 그럼 내 딸하고 동갑이니 내가 네 애비다.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아니 그렇다면 리샤는 또 막 고백만 하다 끝났다며. 고백만 하다 끝났다며. 아까 그 전학을 간 거야? 고백을 했는데? 아 진짜? 진짜야? 아니 그거는 진짜 옛날 얘기.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남자 애가 한 달 뒤에 전학을 가버려. 아 근데 그게 딱 타이밍이 맞은 거지 절대 나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야 초등학생이 어떻게 네가 너 때문에 전학을 가겠어. 그게 한 명이 아니었다 하면요? 그게 한 명이 아니었다 하면요? 그렇다면 또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또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남자 폭로 좀. 아유, 전 아무 생각 오늘 가나요? 나다니는 고백하다 거절당한 적 있어? 쟤는 한 수백 번 될 거야. 차인 점이 있어. 오호라. 그냥 이제 뭐 공부해야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근데 그 언니를 디팡에서 봤어요. 어? 근데 그 언니를 디팡에서 봤어요. 어? 디스코 팡팡? 팡팡. 아, 진짜요? 네. 디스코 팡팡. 공부한다고? 왜 네, 공부한다고? 아, 공부한다고 해놓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한 며칠 뒤에 디팡에서 봤어요. 아, 디스코 팡팡. 얘도 너무한 게 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당당. 그 언니 거기 뒷방에 있던데? 막 이러면. 그 언니 거기 뒷방에 있던데? 막 이러면. 공부한다 했는데. 공부한다고? 아니, 공부한다고. 거기서 또 공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뒷방에서 공부한다고? 오음지. 넘치면 안 된다. 밟아. 아니, 가. 오빠 근데 어떻게 길을 아까 거기로 들어가지 그랬어. 더 밟아야지, 오빠. 리자 씨,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발. 아니, 너무 답답해서요, 옆에 있는데. 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오빠 팬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진짜 그래서 오빠 빼빼를 주려고 제가 빼빼를 아, 진짜? 오빠. 아이고, 오빠야? 잠깐만. 아니 오빠 말고 야 이거 오빠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이고 진짜 팬이에요. 하단아 예 운전 좀 잘해라.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예, 가고 있는 거지. 아니 형 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근데 내가 볼 땐 너 운전하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저 튕길만 나오고 내가 얘기할까? 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형 그 우리가 저랑 파티샷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 뭐 이슈가 있어? 예, 이슈가 늘 많은데 아 그래? 예, 막 독립을 독립? 하려고 해요. 아... 막 독립을 독립? 하려고 해요. 아...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이 뭐 혼자 사는 친구를 보면 그날 유독 와가지고 저한테 누구누구는 이렇게 혼자 산다더라 누구누구는 저렇게 산다더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지금 몇 살이지? 제가 지금 21살입니다. 21살. 너무 일러요. 일러. 왜 나단이 너는 독립을 언제 했니?
예? 너는?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20살 때 했어요. 저는 이제 21인가? 아, 20살 때 했는데 넌 왜 했니, 독립을? 아, 저는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조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경을 해야 했었고. 아, 상경을 해야 되는. 예, 예, 그러니까 필요성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성이 있다. 얘가 지금 굳이 이렇게 할 때인가. 아, 네가 독립을 원해서 한 것보다는? 그쵸. 제가 하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부족한 거죠. 독립.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지혜롭고 나에게는 거의 어마어마한 선비, 내가 모시는 분이 계시다. 자, 종국형이라 하니까 아, 이 그분이면 내가 바로 듣겠다 이렇게 진짜 본인이 얘기했어. 아, 그랬어? 그래서 오늘 형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의 얘기를 들으면 얘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형제가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네, 얘기를 그, 해줄게. 그렇게 했어. 얘기를 들어보고. 어, 나 누구 편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스타일은 아니야. 맞아요. 잘 아. 들어보시고. 그렇지, 그렇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내용을 들어봐야지. 네. 다 왔나? 오. 거의 다 왔어요. 야. 어? 중개사님 아니죠? 어, 이제 중개사님까지. 어, 나 진짜 진심이야. 와, 진짜. 안녕하세요, 아들이. 아, 네네네네. 야, 이것도 안내주시는 분이 이렇게. 오. 이쪽에서 진이구나. 아, 예, 예, 예. 진짜. 진이야. 내가는 애들 이런 데 사는 애니까. 어, 여기가 지금 어, 바로 1층. 바로 1층이에요. 어, 1층 일단 그럼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은 없겠어. 아, 그건 없어. 절대 없겠어. 1층 일단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은 없겠어. 그건 절대 없겠어. 오. 오, 제가 진짜 원했던. 일단 빌딩입니까? 오. 오. 깔끔하게 괜찮다. 오. 괜찮네, 복층으로 혼자 살게. 복층이네. 어. 제가 제일 진짜 바랬던 거는 복층. 어. 아, 위에. 아, 요거. 아. 근데 구조가 예쁘다, 여기. 그죠. 예쁘다. 여기. 그죠. 아, 근데 종일 모든 게 종일. 오빠, 오빠 운동을 하시나요? 어, 그죠. 맞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복층이 있으면 완전 운동하기에도 편하지 않아요? 아, 일단 2층이 있으면 완전 운동하기에도 편하지 않아요? 아, 일단 이동을 많이 그죠? 하게 되니까 그죠?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좋지. 그죠? 따로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그죠. 아, 복층이 이렇게. 와. 야, 냉장고. 일단 빌트인입니까? 어, 세미 빌트인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옵션이죠. 네, 맞습니다. 옵션이에요. 다만 어, 냉장고, 오, 냉동실까지. 와, 세탁기가 있어요. 옵션이죠. 네. 아, 그래요? 네, 빌트인 세탁기하고 위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아니요. 아니요. 옵션 같이 가요. 오, 오, 다 옵션. 너무 괜찮은데 네. 리샤가 관리하기는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이 얼마 말했지? 리샤 방이 정확히 이 정도인데 아. 리샤가 이 방도 관리하기 힘들어. 아, 방이 좁아서 그래요. 제가 방이 좁으니까 그러면?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이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형 바로 치우시죠. 나 거의 치우려고 노력은 하지. 그쵸? 어. 그러면 형은 작다. 뭐 방이 작으면 청소 안 할 거예요? 청소는 하는데 옷이 많은 거예요. 아. 옷이 되게 쌓여 있어요, 방에. 쌓여 있다. 근데 집을 치우지 않는 거가 뭐 혼자 살아야 맞아요.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아. 아, 일단 아니 그게 아니죠. 일단 이 옷, 어. 이 큰 데를 본인이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아. 아니 어쨌든 저 혼자 살 건데 뭔 상관이세요? 에이. 아니 어쨌든 저 혼자 살 건데 뭔 상관이세요? 뭔 상관이에요? 이런 싸가지 어디 어떻게 나갔어요? 아니 싸가지 맞죠? 아 맞죠? 그 말해봐요. 무슨 상관이에요?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는 농담이 돼. 아, 일단 들어는 줘야지 일단. 아니, 네. 뭐 얘긴 들어주고. 네. 아 어. 무슨 상관이에요? 2층으로 위에 2층 가볼까? 네. 아 이것도 계단이. 아 이것도 계단이 있네요. 이건 리사. 되게 안정적이에요. 아 그런데 이거 뭐 다칠 것 같진 않다. 맞아요. 이거 다 치죠.
근데 이게 리자를 바치기에는 약하지 저기요. 않을까요? 근데 이게 리자를 바치기에는 약하지 저기요. 않을까요? 저기요. 저 그렇게 리자. 리자는 거의 뭐 센데 이거. 수납 공간도 많아요. 이게 좋다. 곱박이 수납장으로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이게 수납 공간이 중요해. 특히나 정리를 잘 못하는 리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으면 정말 왜냐면 막 넣어놓고 닫으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한눈에 다 보여요. 아 집이? 이게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한눈에 다 보여. 누가 왔는지. 그렇구나. 그래서. 아 근데 혼자 살기에 맞아요. 혼자 살기에 돼 있네. 이게 복층으로 돼 있으니까 공간 활용이 좋네. 아 근데 이것도 뭐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여기에 너가 와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아 중요하지. 아 중요한 거 중요하네. 혹시 여기가 지금 월세? 월세하고 관리비 그리고 나서 인터넷 케이블이 포함해가지고 100만 원 초반대. 100만 원 초반대. 여기요? 비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바꿔야 돼. 아니 지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나 아니면 직업이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버는 머리가 매번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딱 혼자 살기에는 적합한 리샤 씨 금액입니다. 리샤 씨가 배달을 하나 시키려고 제 카드를 쓰시는 게 지금 몇 회예요? 어떻게 돼? 오빠 카드 안 쓰잖아. 배달 내 돈으로 해. 내 돈으로 하다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전화해서 공항피자 시켜달라고 하는 식비가 얼마 정도도 한 달에? 식비가 얼마 정도도 한 달에? 저 식비요? 아 식비 한... 20? 거짓말을 제대로 하면 친구는 그냥 여기서 10배 추가 10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한 20? 5배 5배 20? 근데 더 줄일... 아 30이다 아 30이다 30이다요.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요리를 해서 이걸 2, 3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아 진짜 요리를 네. 해서? 아 근데 리자 혼자가 이 100이 될까? 왜요 왜요? 네 저는 이거는 아 이게 혼자 살면 조금 아 좀 아 근데 원래 네, 자취 처음 할 때 옆에서 막 도와줘요. 예를 들어 오빠가 도와준다든지 조금 도와주다가 예를 들어 오빠가 도와준다든지 조금 도와주다가 그거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자꾸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죄송한데 그게 그렇게 그게 싫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왜 리샤가 왜 나오고 싶은지를 일단 들어봐야 돼. 일단 제가 왜 나오고 싶었냐면 첫 번째로는 너무 안 맞아요 둘이. 성향도 안 맞고 안 맞는다.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얘기해봐봐. 어떤 게 예를 들어야죠. 예를 어떤 들어서 그 제가 통금 시간이 있거든요. 어 진짜? 네. 아, 집에서? 예. 네. 원래는 한 9시였어요. 9시. 원래는 한 9시 9시 정도 되면 막 전화해가지고 8시 되면 전화해 리샤. 진짜로? 어디야? 전화해가지고 8시 되면 전화해 리샤. 진짜로? 어디야? 집에 오라고. 집에서 관심 안 주면서 빨리 통금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통금을 하는 이유는 뭐야? 왜 그러세요? 아 요즘 이렇게 남녀노소가 요즘 이렇게 남녀노소가 위험한 또 이렇게 아 비니 괜히 쓰봤네. 더워 죽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너의 집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너가 어디 놀러고 있을 때도 이거 귀가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어두워졌는데. 8시 9시 너무 일찍 봐. 아 그럼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아 그럼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12시라니요. 10시 되면 전화하시면서요. 10시 되면 전화? 10시 되면 또 전화하죠. 엄마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진짜 리샤를 엄청 걱정하는구나. 많이 걱정해요. 정말 많이 걱정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나는 나가겠다. 그게 차라리 더 낫잖아요. 서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부딪히는 것보다. 그쵸? 그럼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서로 성향도 안 맞느니 성향 안 맞는 사람들끼리 왜 살아요? 아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부부예요 뭐예요 부부예요 뭐예요 좀 더 돈독해 부부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관계를 이혼 소송하러 왔어요 뭐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너는 그러면 내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일단은 제일 걸리는 거 없어요. 하나 들고 있어. 아, 막 리사를 막 막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동네 막는 것부터가 막는 거예요. 오빠의
오늘 그렇지 뭐 뭐라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변기 막히면요? 아 변기 뚫을 수 있어요. 에이 그깟 거. 변기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어요. 변기? 뚫어 뻥 사는. 리샤 씨, 리샤 씨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리샤 씨가 제가 뚫어달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저번에? 오빠 그거 오빠가 먼저 화장실 갔다가 내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힌 거야. 리샤 씨, 리샤 씨인가 그 보고 난 후에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막았어요. 리샤 씨. 오빠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제가 저는 소변이었어요. 소변을 꽉 넣지 말았어요. 그건 아니지. 이거 막힌 거였어요. 아, 막힌 거예요. 리샤 씨. 근데 그거 제가 뚫었어요. 리샤 씨. 아 진짜? 네. 어, 리샤 씨가 들어와서 번개 소리 난 다음에 지금 제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 번개 소리는 무슨 뭐예요? 소리예요? 구강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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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다 보면은 아 그러면 더 조금 더 잘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게, 아니 저는 그거를 배우고 싶다 이거. 또 좀 틀린 얘기는 아니긴 아 그래요? 오케이 아, 다른 거 말고 훈련이 된다. 아 자자자 자, 그러면 아니 어차피 언젠간 나가지 않나요? 자자자 자, 그러면 아니 어차피 언젠간 나가지 않나요?